자, 그래서 이 문장부터 할 차례네요. 너는 왜 박수 치는 중이니? 뭐부터 만들어요? 그렇죠. 누가다, 누가, 네가 뭐 한다? 박수 치는 중이다. 누가다부터 만들죠. 그래서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그렇죠. You are clapping. 그래서 하다시에요, 비동사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클랩은 하다시였지만 클래핑은 박수치는 중인이라는 어떤이니까 박수치는 중인을 박수치는 중이다. 어떤을 어떻다 만들었네요. 그럼 첫 단계, 너는 박수치는 중이니? Are you clapping? 문장 완성. Why are you clapping? 그렇죠. Why are you clapping? 오케이, 그래서 you are clapping을 are you clapping?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are you 하면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죠. Because she sings well. Because she sings well. 그러면 여기서는 because가 하는 일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sing의 뜻이 뭐예요? sing의 뜻이 뭐길래 여기에 이렇게 s가 붙어 있을까? 그리고 sing은 이미 우리가 단어 세트에서 공부했었어요. 초등 필수 영어 단어 하면서 sing의 뜻이 뭐라고 배웠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노래하다라는 무슨 시기 때문에 하다시기 때문에 누가 하는 행동 she가 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does가 들어 있는 거죠. does가. 그래서 she sings 된 거고요. 얘 누가 뭐뭐 한다는 얘기, 누가다 맞는 누가다 누가 she가 뭐 한다 sings 한다. 그럼 because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she sings well은 그녀가 노래를 잘한다인데 그 앞에다가 because를 넣으니까 그녀가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라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because가 만들어줄 수 있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그 게임을 어떻게 이기니? 뭐부터 만들어요? 오케이, 누가 다만 만들면 되겠죠? 누가 다, 그가 이긴다부터 만들면 되겠네요. 게임이란 말은 나중에 생각하면 되고요. 누가, 그가, 뭐 한다? 이긴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비동사 있어야 돼요. 하다시라서 두 더즈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는 이긴다는 뭐예요? He wins죠. 이기다라는 하다시에 더즈가 들어와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가 이긴다? He wins. 첫 단계, 그는 이기니? Does he win? 문장 완성. How does he win the game? How does he win the game?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The game의 뜻이 그 게임이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란 뜻에 it으로 바꿔서 더 게임이 있어야 할 자리에 더 게임 대신에 it이 들어있겠죠. 그것이 있겠죠. How does he win the game? How does he win the game? 뭐라고요? How does he win the game? How does he win the game? 그랬더니 he wins it easily. He wins it easily. He wins it easily. He wins it easily. Okay, isn't 뭐 대신 왔고 The game 대신 왔고 easily의 뜻이 쉽게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easil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위 더 게임 이 속에 들어있던 does가 앞으로 나와서 does he win을 만들고 있네요. does he win How does he win the game? He wins it easily. 쉽게 이겨요. 계속해서 너는 왜그 문제를 물어보니? 뭐부터 만들어요? 그렇죠. 너는 물어본다부터 만들죠. 그래서 너는 물어본다.
오케이. 지금 서희가 뭐를 지금 새로 다 까먹었느냐 하면은, 서희가 여기 있었지, 그치? 저희 옛날에 뭐 배웠냐면은, 이런 거 배웠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 중에 보면, 이거 보여요? 얘 한번 뒤집어 볼까? Ask. 물어보다, 질문하다,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you are ask. 그래서 ask 뜻이 누가 다 만들고, ask 뜻이 뭐예요? 그러면 무슨 신이 서희야? 하다신데 얘는 도대체 왜 있는 거니? 응? 너는 질문하다, 이다, 이렇게 합니까? 응? 오케이. 여기서 누가 나는 you ask인데, 그냥. 비동사 필요한 거예요? 하다시라서 두 더즈 따지는 거예요? 여기에 are. 선생님이 지금 계속 석달 동안 가르치는 게 뭐냐? 어떨 때 am, are, is를 써야 되고, 어떨 때 am, are, is를 써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누가 다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you are ask가 어떻게 네가 물어보답니까? 오케이. 너는 물어본다. you ask라고 그냥. 너는 물어보니? 두유에스크야? 두유에스크라고요. You are ask가 아니었으니까 are you ask도 아닌 거예요. You ask였기 때문에 두유에스크가 되는 거예요. 문장 완성. 프라블럼. 뭐라고요? 전체적으로 뭐라고요? 오케이, 그 문제라고 하고 있죠. 그 문제. 이게 영어로 뭐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전체적으로. 오케이, 이게 뭔지 선생님이 왜 물어봤겠어요? 다시 뭐라고요? 헤이, 자, 지금 뭐가 좀 이상하게 지고 있어, 점점. 너는 물어본다, 다시. 너는 물어본다. 헤이, 넌 물어보니? 그러면 이 전체 말을 할때 do you ask가 어디 중요한 부분에 들어있으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문장 완성. 오케이. 더를 왜 이상한 위치에 둘까? 더 프라블럼을 만들면 되는데, 더 프라블럼에게 더 프라블럼. 더가 왜 자꾸, 다시. 너는 물어본다. You ask. 넌 물어보니? Do you ask를 어디다가 넣으면 된다. 엉뚱한 거, 엉뚱한 위치에 자꾸 넣지 말고. You ask, do you ask? 이말 전체를 할때 do you ask가 어디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오케이, 문장 완성. 그게 더 프라블럼이잖아요. 더 프라블럼. 그래서 문장 전체가 뭐라고요?
오케이. Why do you ask the problem? 왜 너는 묻는다? You ask. 너 묻니? Do you ask? Do you ask?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The problem. 그 문제. 도를 왜 자꾸 이상하면 도의 위치, 도가 갈 곳을 잃고 막 어디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 문제랑 그 문제, 그 문제. 대답하는 사람, 안만 길어봤자 뭐를 뭐로 바꿉니까? The problem을 뭐로 바꿔요? 그 문제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문제 그거, 그 문제 그거. 그래서 그 문제, the problem이 있을 자리에 the problem 대신에 it이 있네요. Because it is hard. Because it is hard. Okay, it은 뭐 대신 왔고, the problem 대신 왔고, the problem. hard의 뜻이 뭐길래 여기 이게 있는 걸까? hard의 뜻이 뭘까요? 어렵다예요. 어려운이에요. 어려운이니까 얘랑 합쳐져서 어떠니 어떻다 됐겠네요. 오케이. 서희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고요.